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조명 기구상에 그 조명 기구가 다 모여 있어.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래서 우리가 좀, 크리스천들이 이제 빛으로 살아갈 텐데, 너무 조명 기구 안에,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각자 이렇게 정말 흩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은 이렇게까지 칠흑같이 어둡지는 않을 텐데, 요즘 정말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너무 어둡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의 역할을 못하고 너무 조명 기구상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었나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저희 샘물교회는 이제 교회가 조금 커지면 이렇게 분립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형 교회보다는 가급적 가족적인 이 중소교회를 이제 지향하면서 지금 한 5개 교회로 이렇게 분립 개척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장로님이 이제 임기제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분의 어떤 설립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요. 또 하나 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은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 사찰 집사님이나 관리 집사님들과 급여 테이블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많거나 또는 쓰임새가 많으면 좀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 이제 그런 체제에 조금은 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데 그래서 뭐 그것만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교회가 재정도 투명하고 또 모든 것이 민주적이면서도 아주 그런 건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배격해야 될이 교회 안의 문제 중에서 저는 뭐첫 번째라고 할수 있는 게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면죄부 시절과 크게 다를 법,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배금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 계급주의, 계급주의가 저는 또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가 나뉘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도 뭐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뭐 서리 집사 해가지고 교회 안에 이 계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게 유교 문화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호칭을 부르다 보니까 그 뭔가의 그 직책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형주의 또는 뭐 외식주의, 막그 교회 건물이나 이런 막 외형을 중시하는 그다음에 성장주의. 그래서 작은 그룹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또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 그래서 이제는 뭐 교회가 막그 여기 어떤 뭐 분점같이도 막 나가 있고 그리고 지역 사회하고 이게 막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막 오고 하면서 그 지역 사회하고 교회가 이렇게 뭔가 좀 괴리가 있는 이런 것보다는 옛날처럼 그한 동네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면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섬김의 장소가 돼야 되지 않나. 글쎄요, 그 제일 중요한 종교개혁에 좀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같이 지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가 우리 안에 너무 이렇게 뿌리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는 크리스찬 같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모든 세계관이 그냥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보내게 되는데 정말 진정한 예배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는 일상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으로 해놨으니까 보니까 이제 응급 산모가 생긴 거죠. 그래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잠깐 예배를 중단하고 또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조용히 빠져나와서 병원에 와서 수술실에서 이제 어쩌면은 산모와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응급 상황에서 그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다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술실에서 드리는 또 다른 예배,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또 일터에서 나의 일상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더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종교개혁은 유턴이다. 그래서 나의 그동안의 사고로부터 이렇게 돌이켜서 정말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칙, 진리 그거를 지켜나가는 거가 아닌가. 그게 이제 마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몸을 비틀어서 그런 개혁이 이제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